안녕하세요. 상상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그래프 안에 있는 사이클을 발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저는 DFS 알고리즘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프 예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2, 4, 5 서로 엣지로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죠. 저는 DFS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이 사이클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시작할게요. 0을 스택 안에 집어넣고 스택에서 빼서 현재 있는 이 커런트 0에 붙어 있는 벌텍스들을 스택 안에 푸시합니다. 1하고 2를 푸시하게 되겠죠? 1을 푸시하고요. 2를 푸시합니다. 이제 모든 연결된 노드들을 스택에 집어넣었으므로 커런트에 있는 0을 BGTD의 값에 놓고 이 0을 녹색으로 제가 마크할게요. 녹색은 제가 이미 방문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 while 루프를 계속 순회하면 됩니다. 스택에 있는 2를 커런트로 빼집어내고 2에 붙어 있는 노드들을 다시 스택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0은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스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하고 5를 스택에 넣겠습니다. 4가 스택에 들어가고요. 5가 스택에 들어갑니다. 2에 연결된 모든 노드들이 다 스택에 들어갔으므로 2를 BGTD로 옮겨주시고요. 이를 방문했다고 녹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스택에서 아이템을 팝해 주시고요. 5에 연결된 노드들을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이는 이미 방문을 했기 때문에 4만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5에 연결된 모든 노드들을 스택에 넣었으므로 5를 BGTD로 옮겨주시고요. 5를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스택에서 아이템을 팝해 주시고요. 4에 연결된 노드들을 스택에 넣습니다. 2하고 5는 이미 방문을 했기 때문에 6만 스택에 들어갑니다. 모든 연결된 노드들이 스택에 들어갔으므로 4를 BGTD로 옮겨주시고요. 4를 녹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스택에서 아이템을 팝합니다. 6이 들어왔습니다. 6에 연결된 노드 4는 이미 저희가 방문을 했으므로 스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은 BGTD로 옮겨주시고요. 녹색으로 방문했다고 표시합니다. 4를 커런트로 옮겨주시고요. 4에 연결된 노드들은 이미 모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택에 넣을 게 없습니다. 4를 BGTD로 옮겨주시고요. 다음은 1입니다. 1이 커런트로 들어오고 연결된 노드 0은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3만 스택에 넣어줍니다. 3이 스택에 들어가고요. 1을 BGTD로 옮겨주십니다. 1을 녹색으로 표시하고요. 3을 커런트로 옮겨주시고요. 3에 연결된 노드 1은 이미 우리가 방문을 했으니까 더 이상 넣어줄 아이템이 없습니다. 3을 BGTD로 옮겨주시고요. 녹색으로 처리합니다. 더 이상 스택에 아이템이 없으므로 이 DFS 알고리즘은 마무리가 됩니다. BGTD를 보시면은 여기 4와 또 4, 중복된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방문 노드가 있을 경우에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DFS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